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저희 팬미팅 썸파티 vs 엘링 날이 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저의 이 예쁜을 담지를 못하고 있어요. 훨씬 예쁘거든요. 저 좀 찍어줘 볼래요? 야 잠깐만요. 이 비하인드 하나도 허투루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좋은 거 해야죠. 아무튼 오늘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진짜 실수하지 말고 잘합시다. 알았죠? 예. 어제도 제가 멤버들한테 피드백 했다시피 예. 즐기면서 우리 엘링들도 즐길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스마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리허설 준비를 갈까요? 바로 하는 건가? 네, 그 처음에 종소리가 있는데 네. 그거 시작하면서 같이 나와요. 네. 엘라스테 썸머 파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러면 그냥 다 MR 좀 더 키워. 잠깐만 너네는 어때? 괜찮았다? 나 아 좋은데요? 아, 목 상태가 좋습니다. 제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무대가 아주 정신이 없을 뻔했는데 제가 탁탁탁 정리했습니다. 리허설은 끝났고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하게 아직 있어가지고 저는 남아있는 상태고 멤버들은 이제 다시 준비를 하러 간 상태. 조명이나 큐사인이나 이런 것들 맞춰야 될 게 좀 많아가지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러 가겠습니다. 아 오늘 사실 목이 많이 안 좋아요. 목이 안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 오늘 아침에 조금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왔어. 많이 들렸다던데. 아니 어제는 이러진 않았는데 불과 지금 하루 후에 어제 밤에도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목소리가 아예 가 있어가지고 사실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원준이가 아침에 저보고 목걸이 한 번만 빌린다고 말을 거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진짜 놀랐다가 얼굴을 보니까 원준인 거예요. 정말 오늘 조금 하필 공연 당일 날에 목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원준이는 잘할 것 같아요. 목 안 좋아도 그래도 잘 푸셔야죠. 그죠? 악으로 깡으로 해. 저희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대로 준비하고 마음 다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무대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파이팅! 뭔가요? 오늘 잘생겼어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니 문제긴 하군요. 잘생기긴 했네. 안녕. 이제 리허설을 끝내고 왔습니다. 인형. 리허설 어땠어요? 어? 리허설 어땠어요? 큰 문제 없잖아요, 그쵸? 우리는 항상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도 다시 준비를 하고 공연으로 우리 엘링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아, 이따가 아닌가? 영상을 볼 때쯤이면 이미 한참 지났을 테니까. 아닌 게 문제야. 이따 봐요. 야, 그럼 유닛 끝나고 멤버들 준비 끝날 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때울 때 뭔가 할까? 이거 좀 꽉 주면 돼. 수정 맞고 올게요. 아 뭐하지? 어떻게 그럴까? 우리 얘기하자 그러면. 자 우리 화이팅하고 좋아 좋아 이제 어제 말했듯이 뭐 춤 노래는 기본적으로 잘하고 오늘 좀 놀아야 돼요. 그래 즐기시다. 편하게 그냥 파티니까. 그래 그래 스마일 저희가 편해야 우리 엘링도 편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야. 좋습니다. 딱 시작해. 엘라스트 썸머 파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엘라스트 해야지 오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신나게 놀다 오자. 엘라 썸머 파티 괜찮겠습니다. 라스트 고. 와 악플로 캡처! 쫀득이 캡처! 이제 다음 시간 네가 사자! 유닛 무대하고 왔어요. 고생했다. 잘했어요? 인이어로 들으니까 네. 혁이는 일단 완벽했고 아 감사합니다. 원준이가 약간 오늘 목 상태가 아까 안 좋다고 했는데 확실히 좀 아쉽긴 해. 연습 때보다는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제 워낙 저희가 공연했던 게 있어서 그런 노하우로 최대한 풀어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래도 우리 루민이 형 유닛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일단 노래에서부터 오는 게 확실하고 루민이 형 멋있더라고. 아 그렇죠.
와, 덥네요. 전 사실 이날만을 기다렸거든요. 저도요.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놀라. 안녕. 지금은 이제 이게 무슨 일이야 곡을 하고 VCR이 재생되는 동안 우리 엘링들이 VCR도 보고 정비도 할, 저희도 정비하죠. 네, 아무튼 그런 정비 시간입니다. 저희가 연습을 되게 큼직큼직하게 했었는데 큼직큼직하다가 갑자기 좁아지니까 이게 생각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뒤 멤버들을 배려해서 아 이제 뒤 못 간다 하고 안무를 했는데 그게 반대로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됐다는 인지를 못 했어요. 무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혁이랑 원진이가 형 반대로 했어요. 어? 진짜? 헐, 나 반대로 했다는 느낌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뒤로 가는 이제 멤버들 생각하다가 그렇게 실수를 해버린 것 같네요. 그래도 재밌게 즐겼으니까 됐습니다. 이제 땀 식히고 다시 이쁘게 정비해서 나머지 무대도 우리 엘링들이랑 재밌게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링들. 지금 저는 무대를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이 이제 나서 쉬고 있습니다. 연습할 때 기간은 또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데 이제 또 정작 오늘 다르게 무대를 하기까지는 굉장히 또 금방 빨리 가는 것 같네요. 남은 무대 다 부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라스트 마지막까지 파이팅! 사랑합니다 엘링. 바이바이. 주는 별이 될게. 아, 이거지. 엘라스테 서머 파티 종료. 봐줘서 고마워. 안녕. 오늘 드디어 진짜 오랜만에 한 엘라스테 서머 파티 팬미팅이 끝났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공연이라 너무 즐겁고 재밌었고 제가 진짜 대박 큰 스포를 했거든요. 정말 이런 적이 처음인데 앞으로도 이제 스포 요정이 되는 걸로. 앞으로도 볼 날이 더 많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음방 같은데? 우리 형이 진짜 크게 소리 질러줘. 일단은 팬미팅이 끝났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팬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무대하는 것 자체가 되게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저는 무대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링들도 되게 호응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굉장히 더 할 맛이 났어요. 큰 탈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 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무대였고요. 재밌게 하루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안녕. 오늘 헤어밴드도 하고 줄도 달아봤어요. 어때요?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안녕. 항상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이번에 더 한마음씩 열심히 한 게 확 뭔가 끝나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연습을 많이 하니까 또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해도 딱 그 연습한 대로 나오면서 표현도 되는 느낌. 맞아. 아무튼 오늘 고생했고 또 오늘 팬미팅 끝나고 예준이 늦은 생일 파티. 그죠. 아 오늘 서프라이즈네. 나 기대하고 있었어. 케이크 언제 들고 와? 이렇게 되면 행사는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했죠. 다들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찾아올 거니까 파이팅으로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진짜 우리 엘링들 열정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엘링들 앞으로도 잘못하면 너무 좋았어요. 마무리 엘라 스콜이다. 네. 오늘 하나 더 고생했다. 엘라 스콜! 자,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엘링들 만나러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언젠가 더 큰 데서 더 멋진 분을 뵐게요.